자,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맞는 스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 스윙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. 중장기는 최소 6개월 이상이라 보고, 6개월 안에서 하는 거는 스윙으로 보는데, 스윙도 이제 단기 스윙이 있고, 중기 스윙이 있는데,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 스윙은 이틀에서 한 열흘 정도. 목표 주가는 7에서 25% 정도 잡으면 돼요. 파동을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동들을 어떻게든 잡아내는 거예요. 요 파동이나, 요 파동이나. 이만큼을 버티는 파동이 중장기예요.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파, 2파, 3파, A파, B파, C파잖아요.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나 여기도 할수 있고요. 요런 데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실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할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. 여기서 요만큼 눌림목을 잡아서 요만큼 요렇게. 아니면은 1파 시작되기 전에 요 자리. 여기가 256이나 2평 때리기 자리거든요. 예,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. 112선을 뚫었다는 것은 6개월 선을 뚫었다는 거예요. 한마디 저항을 지났기 때문에 요 라인만 뚫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는 448일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. 그럼 여기서 요까지 2평 때리기 이런 스윙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다가 이전에 나왔던 파동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눌러주는 자리, 이런 자리가 이제 눌림목. 여기가 엘리어트 1파 자리. 그리고 전고 치고 올라가면 엘리어트 2파 시작, 한번 더 치고 올라가면 3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스윙 자리는 요 2평 때리기 자리, 돌파 후 눌림 자리, 실력 좋으면 요 돌파 자리도 해야 됩니다. 1파의 고점을 뚫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고수들. 왜냐면은 요 224에서 나오고 이격이 버러져가 있잖아요. 요런데 잘못 들어가면은 224에서 내리 꽂아버린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 224에서 나오고 부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혹시나 밑으로 빠져도 본전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이 224에서 위아래 바운더리 안에서 잡으면 돼요. 항상.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출렁 두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안착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대부분 실패해요. 뚫어올리고 바로 빼요. 이거는 지지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빼요. 이게 이제 매집봉의 그림이거든요. 흔들면서 큰 박스를 그리면서 2평을 수렴하는. 물론 뭐 여기 끝에서 이렇게 밖으로 가는 장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많지만은 이런 것도 세력주의 일환이거든요. 이거를 구분할 때 그래요.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는 게 개미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. 이런 게 보세요. 요게 엘리어트 1파고 눌림이잖아요. 제가 여기서 잡으라 그랬잖아, 그지? 요거 두 개가 수렴이 됐죠. 요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정이 나오면서 수렴을 거치고 수렴이 완성이 되면은 튀어 오른다 이런 관점이 나오거든요. 이런 게 개미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.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. 그죠? 내려온 중이지만 여기서 한번더 지지만 받으면 이거 또 날라갑니다. 그럼 이런 거는 여기서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밑으로 딱 꺾이면 손절이에요. 이탈되면.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와요. 꿀팁이 하나 있어요. 이게 대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50% 100%예요. 원래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 1, 20% 먹는 이런 거잖아.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448에 기점을 두고 살짝 밑을 쳤겠다가 이게 다시 시작되는 게 있어. 이거는 이때까지와 다르게 이평선이 수렴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패턴이 있어요. 여기서 밖으로 가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수렴을 하는 이 과정을 가지는 게 있어요. 아니면 요 밑에 살짝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렴. 보셨을 겁니다. 이런 스타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우상향 신고가로 간다는 거거든요. 이런 자리에서 보통 대시세가 많이 나와요. 500%짜리.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야 돼요. 이런 거. 여기서 이탈해서 밖거럭을 만드는지 구분하자고. 밖거럭을 만들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공략하면 돼요. 그죠? 스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밖거럭 기법을 배우세요. 언더쌤?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성공하세요.